비박 김무순 계열이 대발을 해가지고 좌파와 손잡고 그 좌파와 싸워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게 앞장선 거 아닙니까? 이 유년의 과정을 보면은 이 난동 세력의 권력 서열 1위는 누구나 1위가 고영태입니다. 고영태. 1위가 고영태예요. 2위는 선동 언론. 그 다음에 선동 언론에 넘어간 검찰 특검. 마지막에 국회. 이렇게 다 권력 서열이 정해졌어요. 이 모든 일이 고영태의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.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. 대한민국 만세. 대한민국 국군 만세. 자유통일 만세. 애국 시민 태극기 부대 만세.